육조단경 4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도리 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혹됨에서도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면 항상 반야를 드러냅니다.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면 불성을 봅니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다시 보죠.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자성을 보아 이 말인데. 자성을 본다는 것은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지. 암바퀴 없고 분별이 되질 않고 뭐 보는 사람이나 자성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건 뭐 여기에 통해버리면 이거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너무 분명한 일이고 왜냐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일이고 하여튼 뭐 이거 위에는 자성을 본다라는 게 한마디로서요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성을 본다는 거는 이제 한자로 아마 견성이잖아요. 견성. 그 견성이 성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불이 다지 뭐 성불 이외에 다른 게 불교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성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견성 성불인데 이제 이걸 그 말은 자성을 본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보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자성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안팎이 없고 둘이 아니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안 바퀴 없고 둘이 아닙니다. 말로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게 이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으면은 뭐 이건 너무 분명한 일이거든. 널리 있는 일이고 항상 이거가 이제 변함이 없이 항상 있는 일이죠. 이게. 이거 하나만이 진실한 거지요. 이게 뭐, 이 속에 뭐가 있고, 이걸 뭐라고 분별할 수 있다면은, 이건 자성이 아닙니다. 자성이, 이제 자성이라고 우리가 방편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무엇이 아니고, 근데 무엇이 아니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분명합니다.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안 하지. 뭐 이거 하나? 얘는 뭐 달리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없고 깨달아야 될 것도 없고 딱 요일 안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이게 분명하면 항상 그저 이일 하나가 있고 이건
이거는 이제 무엇이 아니죠. 어떤 무엇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입추 개진이라 말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이 자리입니다. 그냥 이 자리고 그냥 이 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이외에는 뭐 이제 자성을 본다는 게 이겁니다.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법문이 끝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법문인데 이건 뭐 말할 게 없고 분별할 게 없고 뭐가 아니니까 끝이라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언제든지 그냥 일어나죠. 법문이 끝이 없다니까 우리가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물건도 없는 겁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법을 이제 바른법이다. 바른법의 반대말은 삿된 법이죠. 정법, 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법은 이겁니다. 뭐가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정법이고 어떤 뭐가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고 분별되는 게 그게 사법입니다. 전혀 어떠한 분별도 되지 않고 아무 한 물건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거, 이게 정법이고 어떤 뭐가 분별이 되고 뭔지 알겠다 하고 뭐 이러면 그게 사법이에요. 하여튼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다 그렇게 붙여놓은 건데 자성을 본다, 뭐 법문이 끝이 없다, 바른법이다, 참된 배움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항상 고마, 항상 이 자리죠, 항상 이지고 그 삼라만상 어디든지 만법이 모든 불국토가 다 깨어 있습니다. 다 일이거든요. 또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한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없다. 위 없다고. 더 이상은 없다는 뜻이죠. 그거는 이제 요걸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뭐 본질이랄까? 자기의 본래 어떤 그 본질, 존재. 하여튼 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이상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머리로 뭐 증거를 대고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자리에 딱 와서 이게 딱 분명하면은 그 이제 더 이상은 찾을 게 없다라는 거는 막 저절로 자명해지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니까 이 밑으로는 더 이상 파고들 게 없다 하는 게 자명해져요, 이게. 자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명백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와닿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바탕이 되고, 여기서 이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느끼기도 하고, 모든 게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자체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확신이 딱 듭니다. 아 이제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위 없는 불도라 더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게 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하다 하고 이거 분명하면은 여기 나를 할게 없거든요.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는. 뭐랄까, 그야말로 인연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뭐 기계 부품처럼, 기계 부품이라는 게왜 톱니바퀴 같은 거 보면 옆에 톱니바퀴하고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그냥 인연 따라 다 돌아갈 뿐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깨어 있고, 뭐 내가 뜯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은 안 일어나죠. 예.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자기를 극복한다 할수 있는데, 이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 있다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노자에 보면은 돈은 불이 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어질지 않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게 우리가 어질다 어질지 않다 하는 것은 벌써 아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내가 남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어지는 거거든. 돈은 어질지 않다 이 말은, 어질린 자를 보세요. 어질린 자가 사람인 자 더하기 두 이자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어질린 자라는 게 나와 남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돈은 어질지 않다 이 말은 도에서는 나와 남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 그 노자가 그래 얘기한 건 아마 공자의 어지린 자에 대한 하나의 뭐 비판적인 말이겠지만은, 하여튼 이 자리 그냥 뭐 그런 게 없어. 물론 이제 내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도 누가 옆에서 막 자기를 비판하고 하면은 이제 그 과거에 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습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좀더 공부가 투철해지면은 이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뭔가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하면은 그게 막그 화가 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그게 화를 내고 할게 없죠.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게 아무 뭐 그런 게 아니고 한 물건도 없는 그런 입장이 아주 더 확실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그다음 뭐 남이 뭐라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예를 들어 뭐 남이 뭐 자기가 입은 옷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웃어 넘기는데, 자기 공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게 못 견디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비판은 또 그냥 뭐 괜찮아 하고 하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당신 공부가 잘못됐어요, 틀렸어, 아직 멀었어 이런 소리 하면은 화가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자기가 이게 진짜로 이게 철저해서 스스로에게 의심이 전혀 없게 되면은 남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뭐라고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혹됨에서도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면 항상 반야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분별입니다. 분별이죠. 깨달음의 반대가 미혹이니까 상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됨이 있으면 깨달음도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미혹됨도 있죠. 근데 진실한 깨달음은 깨달음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미혹됨도 없죠. 이게 반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과 미혹됨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분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공부를 해서 진짜로 이게 딱 개합이 돼서 이 자리에 분명하면, 아니,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미혹됨이라는 게, 뭐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항상.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됨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고 막 아무 뭐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하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누구 하고 있다면은 그건 자기가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미혹됨이 있다는 것은 반야가 아니에요. 진실로 깨달았다면은 깨달음이 따로 없고 미혹됨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항상 똑같아.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한 개의 일이 늘온 세상에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마치 세상이 한 개 큰, 뭐랄까, 엔진과 같아. 전부 다 막,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고 있다 할까?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한개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일 하나가. 이건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미혹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것이 이렇게 보면 뭐 이거라고 막 이거 뭐 말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따로. 그냥 이일 하나 본 거지. 그래서 미혹됨이에서도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야 이게 참된 반야다. 참됨도 없고 허망함도 없으면은 불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불이법이다 말이 이제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분별이 없는 겁니다. 불이법이지 하나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이한개 일이에요. 하나에. 하여튼 이건데 요거는 어떤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되고 이게 분명해지면은 뭐 다른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요것만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자꾸 달라지고 바뀌죠. 다른 건다 자꾸 다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몸도 뭐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요놈 하나만이 항상 딱 드러나 있는데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진실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요거 하나만 확인시켜드리고, 요것만 확인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뭐, 이걸 뭐, 마음이라든 뭐라든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름은 상관없는 거고, 요거 하나.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여기 딱 들어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명백한 거거든요. 요거 하나가 요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명백하고 온 우주에 이것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우주는 모습이 자꾸 바뀌어 가니까 마치 텔레비전 화면 같고 영화 스크린 같아. 딱 이거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데 계속 여기서 막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하여튼 뭐 하여튼 이것밖에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부처님이 이걸 찾았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면 불성을 봅니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불도가 이루어진다. 견성, 성불한다, 이게 말을 듣고. 설법을 듣고 성불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사선이에요. 육조 스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설법을 듣다가 한번 탁, 소식이 이게 탁, 여기에 통하거든요.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이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온 우주가, 온 천지가 전체가 이 한계 진실로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이 뭐 색소행식 하는데 온이 공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체 느낌, 생각, 감정, 의식이 다 공이다. 아니, 다 이거다 이 말이야. 다 이거다. 몸이 아파 보면은 육체가 허망한 걸알 수가 있어요. 육체가 헛거고 이게 진실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막 아파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또랑또랑하거든요. 이거는 뭐 아주 분명하고 또랑또랑하거든. 그건 이제 뭐 느낌이나 생각,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무슨 느낌이 있거나 무슨 생각이 있거나 무슨 감정이 의식일 때도 이거 하나만이 항상 이렇게 온 우주에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하나만이 이렇게 또 분명하거든.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이거 하나가 진실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 밝게 드러나 있는 변함없는 진실인 겁니다. 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가 없고, 뭐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여기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일이거든.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여기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심이 생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억지로 의심을 일으키더라도 의심이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이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바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예?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생각 안 하면은 내가 없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굉장한 진실처럼 천몇백 년 동안 그렇게 천몇백 년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진실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생각 안 하면 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아상은 없겠지,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면 아상이 생기는 거지. 망상이죠, 망상. 생각해서 이거 내다 하는 것은 그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 예? 생각을 하면 나라는 망상이 있다. 그 말이죠. 데카르트 말은 그런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항상 명백한 건데, 이거는 여기에는 사실 나라고 할 게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데카르트 말도 맞긴 맞네. 예? 나는 생각한다 하면 그 망상으로서 나라는 아상이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고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지. 그냥 이거란 말이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요거 하나가 분명한 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이 도반들이여, 이제 사왕서원을 내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 삼기계를 주겠습니다. 무상 삼기계입니다. 모양 없는 삼기계를 주겠다. 삼기라고 있죠. 도반들이여, 각이족존이라는 것은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각 이족존에게 귀하시고 정이욕존에게 귀하시고, 정이욕존이라는 것은 욕망을 떠난 바른,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난 존귀한 부처님, 뭐 이런 뜻이에요. 정중중존, 요거는 계율을 잘 지키는 깨끗한 무리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에게 기하십시오. 여기 이제 삼기인데,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서정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기하지 마시고 자성삼보로서 늘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무상 삼기기인데, 각이족존, 정리욕존, 정중중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기라, 삼기라고. 근데 앞에다가 무상이라고 붙였잖아요. 결국 이제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부처님,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난 가장 존귀한 부처님, 깨끗하게 계율을 잘 지키는 가장 존귀한 부처님, 이 세 가지가 결국 이제 부처님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방편의 말들인데 수식을 했죠. 근데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 모양이 없는 건데 그냥 이름을 그래 붙인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귀한다는 말은 사실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귀한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귀라, 돌아가기, 의지할 의자거든. 돌아가서 의지한다. 자기가 자기한테로,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의지해라. 말은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럼 원래 자기가 둘이냐? 둘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방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긴 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으면은 뭐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여기로 돌아와서 이걸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뚜렷하지가 못하면은 어쨌든 헤매고 있어요.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뭐 헤매도 어쨌든 헤매는 거거든. 자기 머리를 찾아서 헤맨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헤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머리를 찾았다. 깨달음이죠. 물속에서 물을 깨달았다. 이제 안 헤매게 됐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뭐 귀한단 말이 되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근본은 어쨌든 무상입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불이법 모양이 없다는 것은 불이라는 거거든.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불이란 말은 분별이 안 된다는 뜻이고, 무상이란 것은 모양이 없단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분별 안 되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 말은 내버려 두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 말은 내버려 두고 이 하나. 말은 내버려 두고 이것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돼요. 이거 하나. 말은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게 명확하고 이게 분명하면 이게 다 말은 이게 다 허접한 방편입니다.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기이하지 마십시오. 자성삼보로서 늘 스스로를 증명하십시오. 깨달음은 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삼보는 결국 이 자성 하나를 가리킨다. 삼보는 우리가 불법성이라고 그러는데, 부처 따로 있고 법 따로 있고 성가 따로 있는 게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라. 아무리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진실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니까. 살아있는 마음, 실제 이 세계죠. 세계, 우리 앞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앞뒤가 없는 겁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요한개 세계입니다. 이 하나 일이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이한개 일, 이 하나의 세계. 그냥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뿐. 이 속에서 나다 너다 하는 망상을 일으켜서 헤매는 게 중생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하나입니다. 밝은 빛의, 마치 밝은 햇빛으로 온 세상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막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하고 막 분별해 버리면은 헤매게 되는 거죠. 밝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아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항상 이렇게 밝고 뚜렷할 뿐이지. 여기에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법이 이거 이 밝은 법이 이렇게 밝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분별 속에서 헤맬 것이고, 이게 분명하면은 분별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뿐인 거죠. 분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허망할 뿐이에요. 오직 이 진실 한 개가 이렇게 밝고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책은 제가 뭐 이제 막 그냥 하나의 뭐 양념으로 이렇게 책을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로 진실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계속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별되는 어떤 한 무엇이 아니고 우주 전체입니다. 전체. 우주가 통째로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한계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 이것이 물 한 컵을 바다에 부으면은 그게 바닷물이 되버리듯이 완전히 이 일로서 이렇게 평등해지고 오직 이 하나만이 진실해져야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언제든지 그냥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온이 온으로 분별되느냐, 공으로서 이렇게 통하느냐, 그거죠. 공으로서 통하면은 온으로서 분별되더라도 온이 진실한 건 아니고, 공으로서 통하지 못하면은 색수상행식이 진실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냥 지금 바로 이거잖아요. 예. 사람이 살아있고 지금 다 살아있는 분들인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 자기 앞의 세계가 살아서 펼쳐지고 드러나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세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우주가 살아있는 거죠.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고. 이 한 게 이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이 한번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가 이렇게 언제나 분명하고 명백해서 여기에는 나다 너다 그렇게 할 게 없고 뭐 사람이다 사물이다 할 게 없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고 밝으냐 아니면 또 분별 속에서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차별 속에 있느냐 그럼 그거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뭐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전부 이 한계의 일이고 다 이 법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몸을 삼라만상 위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삼라만상 위에서 법신을 그 몸을 다 드러내니까 삼라만상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냐 여기 달린 겁니다. 하여튼 이게 없으면은 이 법 둘로 나눌 수 없는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분별에 떨어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분별 속에 살아도 분별은 없습니다.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걸 뭐 자성, 부처, 뭐 깨달음 이런 걸 붙인 거예요.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자성 삼보에 기하십시오. 삼보가 곧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바름이고 성은 깨끗함입니다. 불법성 삼보라고 그러는데 불은 깨달음, 법은 바르다. 성은 깨끗하다. 뜻을 막 그렇게 적으면 깨달음이나 바름이나 깨끗함은 똑같은 걸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삿된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능히 죄와 세계에서 벗어나서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말을 자꾸 뜻에 맞게끔 만들어내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뭐 생각하는 존재하고 말을 하는 존재라 그러더만 말안 해도 좋을 걸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은 이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통해서 일이 이렇게 밝고 이게 이렇게 요거 하나가 이렇게 아니 그냥 이건데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니 말을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온 천지가 하나하나 모든 게 너무나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한데 너무너무 명백하고 뚜렷하게 딱이한개 일인데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 자체가 입을 열어서 말을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예? 하나하나의 소리가 전부 법이거든, 법. 전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관계가 없어요. 예?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한개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분명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일이지.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말 아니고 뭐 깨달음이었다고 뭐 깨끗함이었다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은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그 귀신이 없습니다. 헛된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허망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죠. 허망함이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밝고 분명하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밝고 분명하니까 뭐 그런 게 없죠.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밝고 보면 또뭐이 하나 뭐 헛됨이라는 건 하여튼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온 우주가 하나의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까? 너무나도 밝고 분명한 일이잖아. 이렇게 생생하고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어 있단 말이죠.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잠을 자거나 꿈을 꾸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다는 거지. 생생하고 명백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이건 뭐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참 이거를 좀 다들 막 잠자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욕망이 없어져서 족함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이치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걸 확인해 보면은 뭘할 수가 있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명백해지거든요. 사람은 뭐뭘 추구를 하면서 살잖아. 자기가 바라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데.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구든지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걸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자각을 못해 가지고 다른 거를 추구하게 되죠. 세속적인 걸. 뭐 명예를 추구하거나 재물을 추구하거나 예? 세력을 권력을 추구하거나 하는 거는
이게 자기 내면 속에 실제 있는 건 이건 실제로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잘 자각을 못하고 그 추구를 세속적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고 이걸 얻어보면은 아,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건 이거였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삶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론 저도 10대 때 20대 초기에 인생론에 관한 책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책은 톨스토이 인생론. 저 청계천 그 당시 청계천에 헌책방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 헌책방을 사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 인생론인 치고 너무 두껍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샀는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세속적인 인생론이야, 그거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뭐. 가난한 사람을. 눈길을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고 뭐 대, 그런 내용들이거든.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뭐 남을 먼저 생각해라. 그런.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좋은 내용인데 그 당시는 막그 감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건 세속적인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이타적으로 산다고 자기가 구원받지는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타적인 삶으로서 만족은 느끼겠지만은 자기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여기 이거를 통해야 이 깨달음을 얻어야 좋고 나쁨에서 벗어나요.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없고 마치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할까? 뭐라고 해야 되노? 인간이 진화를 했다면 아메바 상태로 돌아갔다고나 할까? 아무런 그런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게 없어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다니까는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고뇌가 많아요.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바르냐 뭐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뭐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이게 또뭐 그런 거막 없어져 버린 거라 그런 게.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뭐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판단력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세속의 문제를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단세포 생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고 이제 아무 뭐가 없는 대신에 그 아주 강렬한 생명력이랄까? 살아있음, 깨어있음, 이거는 훨씬 더, 이렇게 세게 느낍니다. 이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는 게 뭐, 이거 막 분명하게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살아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깨어있고. 삿된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뭐 만족한다 이런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족함이라는 것은 아함경을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아함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만족한다. 이 말이 나와요.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족함을, 지족이란 말, 족함을 알고 할 일을 다 끝냈다. 족함을 안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인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 인간으로 치면은 마치 꼭대기에, 꼭대기, 절정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요걸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고봉정상이라 해가지고. 고봉이라는 것은 외로운 산봉우리 말이에요. 혼자,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 더 이상 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릴 게 없고, 상관할 게 없으니까. 어떤 뭐, 이겁니다. 능히 재와 색에서 벗어나니 재물과 색이란 것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혹이죠. 재물과 육신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확고하고 이게 확실하면은 정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제 뭐, 그냥 이 공부만 하다가 죽어서, 그냥 연기처럼 꺼져버리면, 막 그냥 더 이상, 그 외에는 다른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뭐, 현재도 아무것도 없지만 남길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없는데, 그냥 육신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래 살고 있는데, 육신도 그막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야 된 말이에요. 아무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요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육모항상 이렇게 명백한 일이죠. 하여튼, 이겁니다. 뭐,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생각 생각에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분과 우쭐댐과 탐욕에 집착이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욕망을 벗어난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올바름으로, 이건 이제 이걸 바르다. 그렇게 막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의지한다는 것은 막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단 말도 안 맞아.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온 천지가 이 하나 일입니다. 그럼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삿된 견해가 없다. 삿된 견해라는 게 뭐냐?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삿된 견해가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견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생각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요 생각하는 순간뿐이고 말하는 순간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생각이 딱 기억으로 각인이 돼서 남아 있거나 이러면은 그건 견해가 되고 그거는 삿된 거고 번냅니다. 막 그렇게 하려면 막 머리가 아픕니다. 이 저는 책을 뭐잘못못 보죠. 못 봅니다. 이걸 이 공부하고 나서 책을 거의 안 봤는데 왜냐? 한줄 읽고 두 번째 줄 읽으면 앞에 줄 읽은 줄을 잊어버리거든요. 남는 게 없어. 단어만 보고 앞에 본 단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게 무엇이 줄거리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같은 거 그런 거를 써야 될 직업을 때려치운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 이제 뭘 논문 쓰고 하려면 머릿속에다가 많이 잡아 넣어놓고 그걸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머리가 텅 비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뭐. 그리고 뭘 억지로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때부터 두통이 머리가 아파. 안 돼요 이게. 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다 그래요.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그냥 그야말로 불꽃이나 빛처럼 이 순간뿐이라고만 이것뿐이라고. 딱 이건 꺼지지 않는 불빛이 항상 이렇게 빛나고 있을 뿐이고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뭐 그냥 이거지. 손댈 필요도 없고 이 불은 영원히 안 꺼집니다. 늘 이렇게 밝은 불빛이 하나가 있을 뿐인 거죠.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는 그런 상을 만들지 않고 그게 없으니까 뭐 다른 나머지도 있을 수가 없고 뭐 탐욕, 집착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욕망이라는 게 따로 없죠. 하여튼 이겁니다. 요일이 요거 하나가 진실입니다. 요 하나가 진실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흑개비, 왜 흑개비냐 하면 나타나는 순간에 사라져버려. 없어.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나타나는 순간에 사라져서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하나만 항상 변함없이 늘 이렇게 꺼지지 않고 이렇게 분명할 뿐인 거죠. 일 하나.